안녕하세요. 임성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생활건강 시리즈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노는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생활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어 이제 얼굴은 순하게 온순하게 생겼는데 어 너무 냉정하게 냉정한 면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 몇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 우리 가족들의 어떤 성품을 어 비교도 하고 평가하면서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때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마음씨, 인성을 평가합니다. 이 인성평가가 성적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성적이 1등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씨가 좀 착하고 좋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어, 도전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제 마음씨 하나만 고우면 1등이니라. 이 어, 말씀을 하셨는데, 어, 사람은 사실, 이, 이제 내가 정말 학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1등 하는 것 보다는 마음씨가 정말 좋은 것이 우리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 좋게 좋아지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내용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씨입니다. 어 오늘은 이 사실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지만은 도 마음씨는 순서를 매기기가 어렵죠. 우리 집에서 마음씨가 제일 착한 사람은 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씨가 제일 착한 사람들이죠. 마음씨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 사, 사실 알고 보면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마음씨가 착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주게 됩니다. 예, 오늘 어, 어, 건강, 우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마음씨가 마음씨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1등할 수 있는 것처럼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어, 1등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 자고 잘 먹고 어, 잘 누는 것입니다 잘 자면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잠을 잘 자면은 정신이 맑아지죠 어,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야,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죠.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 대변을 잘 누고 나면 은 정말 몸이 상쾌해지, 상쾌해집니다. 오늘 아침도 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아침에 노란 대변을 정말 잘 놓다면은 내 몸이 정말 상쾌해진 상태로 이렇게 여기에 왔을 테고 어,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기분도 찌부둥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 이잘 자고 잘 먹고 잘노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조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화. 좋아. 조화는 이제 어, 하모니는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겁니다. 내가 자연과 화합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잘 적응하는 것이고 어, 우리. 가족들과 화합하고 친구들하고 화합하는 거. 친구들하고 만약에 친구나 가족들하고 화합이 안 되면은 내 몸이 나빠지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은 그게 화합이 안 돼가지고 조화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이 안 좋아지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아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한테 이렇게 궁합이 맞는 뭐다 나는 뭐 다른 건다 필요 없다. 나는 치킨만 있으면은 하여튼 내한테는 치킨이 아주 약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 그게 이제 치킨을 먹어서 자기 몸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자, 자기 몸에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조화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잘 자고 잘 먹고 잘놀수 있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이 조화를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조화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 우리가 지금 어, 태양과 어, 달이 달이 우주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어, 그냥 이렇게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보다 훨씬 어, 빠른 속도로 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어,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 뭔가 이런 어뭐 공중에 떠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잊어먹고 도대체 이 지구가 이 지구라는 별이 어떤 조화를 부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하게 조화, 조화가 되어가지고, 화합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어, 정말 이 그런 것을 다 잊어먹고 살아갈 만큼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어, 이 지구는 이 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우주가 이렇게 조화를 유지하고 대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유지하고 아니면 어, 하나님의 어떤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어, 근곤 감리,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 물과 불,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상징해가지고 그 자연의 모습이 저 태극 속에서 그 아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간인 인간이 그이 태극기는 아, 나라고 하는 것은 어,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 정신이 만약에 빠지면은 내 혼이 나가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내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몸 속에 있는 장부가 있어가지고 어, 어, 어때 뭐심 심장 심장과 콩팥 신장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 몸이 잘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한 가정이. 엄마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 가정이 이렇게 이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잘 유지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대우주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상징 조화를 이루어서 어, 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 태극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 하나님의 어떤 조화 어? 내그 소우주인 작은 자연이 내 자신의 어떤 정신과 육체의 조화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태극기 속에 담겨져 있는 조화입니다. 어, 그중에서 이제 물과 불이 태극기에 감개와 릿깨가 릿깨가 물과 불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물 같은 사람이 있죠. 예, 물은 보면 이제 겉은 부드럽죠. 물은 이렇게 부드러운데, 속에는 아주 강한. 어, 양의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데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뭔가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물만이 물은 그 부드러운 물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물 속에 있는 그 단단한 양 기운이 있어서 이 물을 고압으로 쏘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불은 보면은 불은 끝은 확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지만은도 그 속에는 물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 같은 걸 이제 어 이렇게 손으로 다끌수 여러분 누구든지 다 촛불은 손으로 끌 수가 있거든요. 촛불 안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불이 끝은 활활 타오르지만은도 그불속 불의 중심에는 이게 조용한 음의 기운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불이 서로 완전히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도 아. 물 속에는 불의 성질이 있고, 불 속에는 물의 성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게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물과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을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몸에는 심장하고 신장을 어 보면은 어 심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심장이 박동함으로 해가지고 피가 순환해가지고 어, 우리 몸에 모든 영양분이 전달되고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처럼 이 심장이 심장의 박동이 예, 우리 몸을 이렇게 운행하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이 어떤 그 행위에 아주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게 심장이라면은 신, 심장의 어떤 불이고 심장은 불의 그런 엔진에 불가가 불가가 불가 같고 그 불을 이제 우리 몸속 전체적으로 다 이게 운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가 이 심장이 피를 다스려가지고 피를 주관해가지고 우리 몸을 운행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람은 다 어떤 우리 인간 생명이 물속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 수정란이 되었을 수정란이 되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게 어, 거의 다 99%는 다 물이죠 내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 물로 되어 있고 또 사람이 커 가지고 이몸 속에는 항상 물이 어느 정도 어 70%뭐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면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을 관리하는 그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것은 신장이 콩팥이 이 어. 물을 주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 중에서 가장 에센스가 되는 가장 핵이 되는 것을 바로 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은 어, 우리의 뭐 정자 난자가 어, 아주 중요한 정이 되는 거고 골수 내수 척수 그다음에 정수 이런 어, 뼈 속에 있는 뭐 내하고 이렇게 척수 속에 있는 내 척수 그 안에 있는 아주 이. 그 에센서, 어, 우리 생명을 움직이는 이렇게 아주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물질 그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것은 콩팥이고 어, 불을 다스리고 심, 피를 다스리고 어, 그 불을 주관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심장과 신장이 이렇게 잘 조화되어야지 어, 우리 생명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조화를 바탕으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 첫 번째 잘 자는 방법. 이게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 물론 공부가 아까 1등 하는 것보다는 마음씨가 1등이 최고지만은도 공부를 잘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실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잠의 원리와 잠을 잘 자는 법, 그리고 잠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다, 잠을 자다 할때 자다의 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가 이제 뭐 내가 일어나자마자 어, 어떤 일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 의미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자 시작이다. 아, 자 이제 어, 이건 감탄사지만은 어떤 것을 근유하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시작을 근유하는 그런 감탄사로서의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동작과 저 동작을 연결하는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의 의미로서의 이제 자, 자 알죠? 30센치 자가 있다. 그런 자때 자태, 자에 자의 어떤 의미로도 쓰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하루의 시작은 자시에 시작하고 일년의 시작은 일년의일양이 시작하는 그 달이 어, 날이 동지인 날인데 그 동지가 자월입니다. 그래서 자시나 자월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어,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제 어, 여기 혹시 지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또뭐 지띠가 이제 지띠 내년이 이제 어, 지띠가 되는 해인데 띠하고도 이렇게 사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를 보면은 십이지지에 어, 가장 첫 번째 놓는 게 진데 진은 동물 중에서 아주 특이한 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면은 앞발은 네 개고 뒷발은 다섯 개고. 이 거는 지밖에 없습니다. 예. 어. 그래서 앞발은 음이고, 뒤는 양이,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과 양을 뭔가 연결해 주는 내가 밤에 이제 밤 12시가 이제 자시 하루가 자시에 시작하잖아요. 12시, 밤 12시에 하루가 처음 시작하는 날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 12시는 오늘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하고. 예. 음과 양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죠. 야, 앞발은 오늘, 뒷발은 내일. 예, 오늘 이제 오늘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지를 갖다가 이렇게 십이지지의 지를 선택한 이유가 지가 바로 오늘과 내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키 마우스도 원래는 뭐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다네 어, 개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도 보니까 야 지도 아빠는 내게들라 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도 계속 어내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죠. 그 지, 지는 어 이제 지의 특성이 이제 오늘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는 아주 준비성이 아주 철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를 요새는 잘 보지를 못하지만은 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지대가 지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 지의 어, 집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입구는 아주 좁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은 지가 뭐한 수십일 수백일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지는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준비성이 철저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동물이 집니다. 자기가 어, 먹고 살수 있는 이제 수십일 이상의 그런 그 자기 먹거리를 항상 준비해 놓고 사는 것이 바로 지입니다. 지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이 띠 중에서는 아마 지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 의미를 이렇게 아,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다고 하는 뭔가 연결을 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자라고 하는 글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다는 내일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야 잠을 이제 자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좀 적게 자도. 잠을 충분히 잔잘잔 잔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개운해지고 건강이 건강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고 있는 어, 잠이 내가 이제 하루가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어 7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는 12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잘 때는 자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물을 뭐한잔 마시고 아니면은 뭐 음악을 듣거나 저는 항상 태울 줄을 듣거나 아니면은 도전에 있는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 양치하는 것그 중에 가장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이제 양치 양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양치를 하면서 아, 오늘 시작한다. 내가 지금 자면서 지금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어, 양치를 하고 잠을 잔다면은 그때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는 6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6시에 일어나지게 됩니다.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8시에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건 정말 준비가 잘안된 거죠. 자는 준비가 잘안된 것입니다. 우리 환단고기에 보면은 어, 황국 시대에 어, 황국 시대의 사람들이 항상 유비무한이라고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안이 없도록 우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무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큰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예, 예하라고 유비무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여러분들 다잘 아실 텐데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자면서 어 지금 자는 것이 바로 시작인 오늘의 시작인데 이때 시작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잠을 실패하게 되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양치를 하면서 오늘 도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을 준비하면서 내가 잔다면 그런 어 정말 어 유비무한이라고 준비가 철저해서 우한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고 일생이 될 것입니다. 잠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잠의 원리는 무리이제 아까 물을 주관하는 장부는 콩팥, 신장이고, 피를 주관하는 장부는 심장인데 어, 이 어, 물 물의 에센스가 이제 수액이고 우리 정이죠 정 이제 내수 내척수고 어, 정수고 어, 이게 심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하는 것은 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 신장과 심장이 서로 조화되는 것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 아까 처음에 이제 조화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예, 잠을 자면서 심장과 신장이 조화되고 교류한다고 하는 것은 심장 속에 있는 불과 어,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피와 그 다음에 어, 신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수액이 하나로 만나, 만나, 만나는 것 이것을 어, 신수성 심화 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바로 자매의 원리입니다. 어, 신장을 아까 이제 어, 정이 신장은 정을 주관하고 그 정의 이제 어, 내수와 척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심장은 피를 주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어, 신장의 이 정이 사실은 너무 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시, 우리가 그이 친구는 지금 아주 신수가 키는 좀 다른 친구들보다 적어도 신수가 훤하게 생겼다. 훤하게 어? 생겼네요 보니까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여기 대부분 다 마찬가지네. 신수가 훤하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신장의 수기가 나한테는 전기가 나한테는 뇌 수액이 뇌 수액이 이렇게 충분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서 나의 이제 피를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어, 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내 몸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 나의 정기가 충만하다, 고 하는 것을 신수가 헌하다고 하고, 신수가 헌해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심장과 신장의 조화인데 잠에, 잠을 잘 때는 이내 수액, 이 척수액이 사람, 어, 이제 뇌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척수액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이 척수액이 저렇게 어~ 뇌 가운데하고 어~ 뇌 바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잠을 잘때 잠을 잘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이 붉은 것이다. 혈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혈관 속으로 내 척수액이 잠잘 때 나와가지고 그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을 자고 나면은 뭐가 내가 세수를 하고 나면은 얼굴이 깨운해지는 것처럼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깨운한데 그 깨운한 것이 우리 뇌에 있는 그 수액이 신장에 어, 에서 주관하는 그 정기가 그 정수가 내 척수액이 피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 나는 정신이 맑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학교 수업 시간에 그조을 조불고 하품을 하고 잠이 온다. 나는 어제 잠을 왜못 못 잤을까? 잠을 충분히 자도 나는 잠을 자도 또 학교에 가서 첫 시간도 자고 두시 둘째 시간도 자도 잠을 자도 왜 계속 잠이 오는 것일까 하는 것은 내 척수액이 혈관을. 피를 충분하게 청세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척수액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뭐 야동을 보았거나 한 경우죠. 어? 잠을 자지 않았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내 나의 이렇게 정기를 소모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어, 이게 내가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 종일 하품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처음에 자면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으로 어, 하루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제 저녁에 정말 어, 준비하면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어, 하루가 맑고 깨끗하게 잘 지내 어, 맑은 기분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성화강 신장의 그 내척수액이 그 심장의 그 피를 맑게 깨끗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는 법은 어 이게 내가 그런 내척수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수기를 충분히 저장해서 쓰는 거어 써야 하고 그 다음에 화강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론, 심장 박동이 이제, 을 통해가지고, 피를 순환하는 거지만은, 또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마음이 들어 있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내가 마음이 에, 급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이 금방 빨리 뛰고,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많은 우리 피 속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우, 우리 몸 속에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잘 자는 방법은, 어, 수기를 충분히 저장해야 되고 나의 정을 아껴야 되는 거고 야동 같은 것을 보지 않고 나의 정기를 아껴야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잠의 원리를 알고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 도전해 보면 태월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기를 저장하는 그 태월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잠을 잘잘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태월주를 5분 동안 읽고 잔다면은 이거는 확실한 준비를 시작. 오늘 하루를 확실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태월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내가 마음이 약, 얕으면은 바다도 얕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울 출렁이고 어막 이렇게 변화가 복잡하지만은도 깊은 바다는 조용하죠.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면은 태월주를 읽어서 마음이 깊어지면은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잘 자는 법의 핵심은 태월주 수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잘 자는 법은 정기를 저장하고 어, 태월주 수행을 하는 것이. 잘 자는 법이, 법이 됩니다. 어, 이 정기를 관리하는 것이, 이 정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정을 지극한 뭐내 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한 보배처럼 보물 1호처럼 이렇게 아낄 아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마를 물리치는 저항력의 근원적인 동력원이 됩니다. 모든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이제 병이 들어오면 그 병을 이겨내는 병을 물리치는 그 면역세포, 면역세포가 생겨나는 곳이 바로 정의, 근원, 정을 근원으로 해서 면역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전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어, 나의 지각물이 마쳐가, 막혀서 내가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잠을 자는 중요한 방법은 어, 전기를 관리하고 어, 전기를 관리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태월주 수행을 하는 것이 잠을 잘 자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잠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효과가 집중력과 주의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 의사결정력, 어, 결정력도 생겨날 수 있고 창의력도 생겨날 수 있고 어, 사회성도 생겨나고 건강이 향상되고 요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잠을 잘 잠으로써 다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오늘 인제 어 잠의 이제 원리와 잠의 효과 어 그리고 잘 자는 잘 자는 방법이 결국에는 태월주다. 이 태월주를 읽어서 나의 정기를 아껴 가지고 나의 정력을 키워 가지고 이게 어 건강을 건강하게 건강해서 건강해야만이 정력이 왕성해야만이 잠을 잘잘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태월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태월주에 대한, 태월주 수행에 대한 잠을 잘 자는 방법은 태월주 수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태월주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훔치, 들전 상원군, 훔니, 지아, 도레,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훔치, 들전 상원군, 훔니, 지아, 도레, 훔니, 암니, 사파.